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 건조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 첫물이고요. 고추를 처음 땄는 거고, 한 10컨테이너 정도를 수확을 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세척을 해서 채반에 넣어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건조 온도는 저희는 49도로 해가지고 72시간을 맞춰서 돌렸는데요. 한 72시간 정도 돼서 문을 열어보니까 덜 말라가지고 한 8시간 더 해서 한 80시간 정도를 돌려가지고 천천히 말려서 지금 다 말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마르면 이제 누르면 바삭바삭하면서 부서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잘 말랐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 잘 나왔습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부서지진 않고 잘 말랐는 거, 요런 거, 요렇게. 그리고 저희는 기름 건조기나 뭐 전기 건조기로 일단 건조기로 말리니까 이제 고추 위에 꼭지 색깔이 좀 초록색 빛깔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초로 말린다 하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밀봉을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지금 판매하지 않고 김장할 때좀다 돼가가지고 집사람이 남으면 판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밀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추를 수확해 와서 건조하고 이제 큰 김장 봉투에다가 고추를 이제 담아가지고 위에를 밀봉을 했습니다. 지금 두 봉지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열 컨테이너를 따와가지고 지금 건조를 했는데 다섯 컨테이너당 한 봉지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전자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봤거든요. 무게를 재보니까 19kg 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봉지 다 하니까. 저희 청도도 600g이 한 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를 해보니까 32근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첫물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저희 김장하는데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고추밭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좀 노랗고 키도 잘안 크는 것 같고 꽃도 잘안 피는 것 같아가지고 뭐두 번째 세 번째 물도 뭐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고추가 두 번째, 세 번째 물이 최고 많이 나오거든요. 뭐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온도 그렇고, 병충해도 그렇고, 뭐 나오는 대로 수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